스트레스 왜 받는지 아세요? 반갑다, 마음아. 자, 이전 영상들과는 다르게 스트레스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식과 관점을 바꿔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 받는 게 정상이에요. 간혹 가다가 어?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인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검사하면 무조건 일정 수치 이상 다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해서만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란 팽팽한 압박, 긴장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거나 긴장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신의 의지하고는 큰 상관이 없이요. 그래서 보통은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주는 인자는 스트레서이고요. 음식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 몸은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물질을 교환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요. 특히 환경오염이나 공해로 인해서 몸에 가해진 스트레스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 순간마다 수백만 가지의 감각 정보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만 우리가 관심있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결국 스트레스의 진정한 의미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항하기 위한 심신의 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는 코르티솔이 있죠. 몸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맥박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긴장, 불안, 흥분, 각성과 같은 생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영향으로 면역력이 억제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마구 분비되면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유기체의 본성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척박한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정말 자극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포는 세포의 외부 조건이 변하면 세포의 내부 환경도 함께 변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응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탈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긴장하게 돼서 순환 장애가 유발되는 등 인체의 조절력을 저하시켜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인체에 유익한 균들은 죽기 시작하고요. 심하게 받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정말 치명적입니다. 병원에 가서 뭐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스트레스나 DNA 뭐 유전자가 문제다 이렇게 대충 둘러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의사가 말하니까 아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납득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이거 진짜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파고들면 들수록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원인 모를 병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무엇이 어떻게 왜 질병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과도한 스트레스가 아토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체액과 혈장은 외부 환경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데요. 세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삼투압으로 산과 염기, 수분을 끊임없이 조절합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체액과 혈장 조절에 문제가 발생하면 세포 내부의 물질 조성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세포 대사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열과 독소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 식단을 관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것 또한 아토피가 심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서 심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할 게 아닌 거죠. 심리신경 면역학의 입장에서 신경계와 내분비계, 면역계는 서로 공통적인 신경 전달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호르몬과 신경 물질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변화시키고요.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은 반대로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영향을 줍니다. 아토피안들은 감정 변화에 예민해서 분노, 불안, 답답함, 우울증에 불면증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집중력 저하, 피로감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단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토피가 제대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보살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상황일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도 하고 욕구 불만도 생기는 건데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희망의 부산물입니다. 보다 나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희망이 없으면 물론 스트레스도 없겠지만 바꿔 말해서 스트레스가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인 것이죠. 비록 가설이기는 하지만 역유형 가설처럼 스트레스는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받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호르몬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면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코르티솔뿐만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같은 다른 호르몬 또한 혈증 내로 분비됩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면서 신체 내의 나트륨, 칼륨, 염소, 무기질 양을 조절하게 되고요. 뉴런의 정보 전달을 강화시키거나 신체 내의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목적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가 싸우거나 피할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제공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력을 얻은 몸이 어려움에 맞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맥박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은 우리 몸이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뜻이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뇌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스트레스가 발생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마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하버드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면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한계가 있기는 하죠. 이런 얘기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뭐 건전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적극적인 대인 관계를 갖는다든지. 근데 이런 뻔한 얘기들은 진짜 그동안 별 도움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자, 여러분, 스트레스 왜 받는지 아세요? 결국에 스트레스란 싸워서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도록 갈등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강력한 멘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는 인식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없앨 수가 없는 건데 스트레스 받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인식하시면서 거기에 맞서 싸우시니까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상을 바라보는 인지적 관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해도 맨날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군대를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아가지고 아주 보람있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정보와 자극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모든 정보와 자극들을 받아들인다면 아마 진짜 미쳐버릴 겁니다. 무시할 만한 정보들은 그냥 무시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덕분에 미치지 않고 그냥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가려움증은 단지 자극에 의한 당연한 반응일 뿐이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넘기면 되는데 이 가려움증을 자꾸 의식하면서 부정적으로 파고드니까 힘든 거예요. 열 역학 제1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형태가 변할 뿐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진 에너지는 새로 창조되거나 소멸될 수가 없고 단지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변환될 뿐입니다. 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물에는 동전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는데요. 다른 한쪽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쪽 면만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편협적인 관점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생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뿐더러
부정적인 생각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에만 잠겨 있으면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Yeah, 제가 이전에 가려움증이 발생하면은 그냥 의식하지 말고 손 가는 대로 그냥 긁으라고 말씀드렸었죠. 아토피는 가려운 게 당연한 거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가려운데 긁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발목 삔 사람한테 뛰라고 한다거나 목감기 걸린 사람한테 기침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토피에 그냥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할 거리를 찾아서 거기에 몰입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미친 듯이 가려운데 어떻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진물이 나고 피떡이 지고 피부가 찢어지는 상황에서는 피부를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무언가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만 됐어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기타를 친다든지 아니면 그냥 책을 본다든지. 저 옛날에 진짜 게임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순간만큼은 가려운지 마는지 눈꽃만큼도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찰나의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24시간 내내 가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좋아요.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일단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두 가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한번 몰입을 해보세요. 만약 그게 없으시다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데 몰입을 해보시고요. 아토피가 있는 한 이 가려움증은 없앨 수가 없지만 가려움증을 의식할 틈을 만들지 않는다면 가려움증만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운동은 의식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실 스트레스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심리학적으로 더욱 깊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토피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진짜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제 닉네임이 왜 반갑다 마음인지는 앞으로 조금씩 알게 되실 겁니다.